오케이 고! 사야 명문클럽 챔피언십 수도권 선출부 1라운드 결승전.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전국대회 우승을 주고받은 젊은팀 야구월드와 조금 올드한 디펜스원의 결승전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알아주는 전국대회에서 3연패씩 할 정도로 명문팀들이죠. 야구월드를 이끄는 젊은 수장 조한욱 감독은 야구 빼면 시체고 야구 그 자체가 조한욱일 정도로 야구와 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팀원들이 매해 지나갈수록 경험과 조직력이 더욱 갖춰지는 것 같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팀입니다. 선출 2명에 중출 3명 그리고 나풀 없이 빛을 둘러 이루어진 멤버 구성에도 이런 실력을 낼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 그리고 디펜스원은 캬 뭐 남들이 뭐라 하든 여러 대회 우승의 경기 결과가 말해주고 팀 경력도 이제는 꽤 쌓여 명실상부 명문클럽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디펜스원의 강점은 사회인 야구 특성상 우승을 하든 못하든 선수들의 이탈로 힘들어지거나 조구마다 해체되는 팀들이 많은데 작년 팀원들의 이탈과 이적에도 불구하고 백업 멤버만 가지고도 수도권 초청 16개 팀 중 당당히 결승전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디펜스원이 가지고 있는 팀워크 실력이 어마무시하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명문 두 팀 간의 혈투 2022 사야명문클럽 챔피언십 수도권 선출 1라운드 결승전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Feel alive, 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ait to hide my breaker backbone. Return to the back, 성찬 선수입니다. 히트! 인코스 컴보를 받아쳐 중안이 되고 2루 스틸까지 성공하며 투자 2, 3루의 찬스를 만드는 이태영 선수입니다. 내야의 높이튼 볼 1루수가 잡아 투아웃입니다. 5번 중출 조한욱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스트라이크 유인구를 잘 골라냅니다. 스윙 상진! 이리저리 꽈배기처럼 꽂는 볼에 삼진을 나가고 맙니다. 월드의 선발 투수는 KT 프로 선출 신승혁 선수. 1번 타자는 삼성 프로 출신 이영욱 선수입니다. 바깥쪽에 원 스트라이크 인코스에 투 스트라이크 스윙 상진 130km의 인코스 높은 볼에 스윙을 하고 맙니다. 아 지몸미 이영욱 선수 어우 좀 멋진데요. 신승혁 선수 프로 선출 손인호 선수의 타석 높이 뜬 볼 3루 베이스 파울 지역 3플로 투아웃입니다. 컵볼을 받았었는데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역시나 멋진 수비를 보여주는 타격광 수비짱 소짱짱 조한욱 선수입니다. 첫 타자부터 몸에 맞추고 맙니다. 1루 주자 뜁니다. 포수의 빠른 송구 멋진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2루에 진루하는 임재상 선수입니다. 굳게 맞은 볼 위험지역까지 달려가 1파풀을 만들고 코가 간지러 긁고 있는 손인호 선수입니다. 네 높이 큰 볼 1플로 투아웃 큰 바운드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되며 무실점을 이어가는 디펜스원 팀입니다. 사야판에 피출, 중출, 선출을 통틀어 가장 잘 던지는 좌완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 이태영 선수로 투수가 교체되었습니다. 정말 야구 잘하는 선출 박선호 선수의 타석 히트! 바깥쪽을 최대로 밀어쳤습니다.
아, 일루직선 타가 됩니다. 재미있는 이민철 선수입니다. 나풀 윤명근 선수의 타석 히트. 131km의 볼을 받아 쳐 우중안을 만드는 윤명근 선수입니다. 나풀 박종관 선수의 타석 번트 자세. 아, 볼이 떠버립니다. 코파풀로 쓰쓰리 더가웃으로 들어가고 총출 은치원 선수의 타석 스윙 원스트라이크 히트. 변화구를 받아 쳐 좌안을 만드는 은치원 선수입니다. 8번 김정현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바깥쪽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며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신승혁 선수의 타석으로 3회 초를 시작합니다. 바깥쪽을 잡아당겼는데 슬라이딩 캐치에도 볼이 빠져 중간이 되고 주자입니다. 포수의 송구 슬라이딩으로 2루에 안착하는 신승혁 선수입니다. 바깥쪽을 밀어쳤는데 우선 안타인가요? 프로 선출의 넓은 수비에 우풀이 되고 첫 타석 우중 안타를 기록한 이태영 선수의 타석 히트! 아! 다이빙 캐치로 투아웃을 만들고 1루 직선타에 복수를 하는 박선호 선수입니다. 아, 몸에 맞는 풀로 내보내고 조짱짱 조한욱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바깥쪽에 원스트라이크 인코스에 투스트라이크 무관심 도루로 1회에 진루하자 감독님이 나와 청모모 투수를 점검합니다. 히트! 앞에서 최대로 받아쳤습니다. 라이수가 빠른 발로 투착하는데 마지막에 볼이 튕겨나가 좌안이 되고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여 선취 타점을 만드는 수비짱 타격짱 조한욱 선수입니다 라고 얘가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바깥쪽을 밀어쳤는데 이루수가 안정적으로 잡아 1루에 송구하여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3회 말 선두타자는 조용혁 선수입니다.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파울팁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아, 슬라이더가 조금 빠지고 말았습니다. 스윙 삼진. 132km 하이패스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대단한 이태영 투수입니다. 하지만 삼성 프로 선출 이영욱 선수와의 다시 한번 피튀기는 대결입니다. 130km의 볼이 조금 낮았습니다. 이번에도 밖으로 살짝 빠지고 파울. 이야, 134까지 나오네요. 배트가 돌질 않았습니다. 파울이 되어 풋카운트가 됩니다. 아, 조금 낮다는 판정입니다. 산 넘어 산 롯데 프로 출신 손인호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아, 변화구를 누르는데 파울이 됩니다. 삼진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스트라이크 삼진 투아웃 그리고 이리 송구 아웃이 됩니다. 근데 발이 더 빠른 것 같은데요. 망연자실해하는 이영욱 선수. 아, 발이 더 빨랐습니다. 디펜스 원의 감독님이 어필을 하러 나가보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일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준 전승호 유격수입니다. 아, 몸에 맞는 볼이 또 나옵니다. 감사하다며 1루에 출루하는 이민철 선수입니다. 볼까지 빠져 주자를 한 베이스 터보냅니다. 다시 볼넷을 주자 전 프로야구 인선동 선수가 외삼촌인 한성재 선수로 투수를 교체합니다. 한성재 선수 135까지 투를 때려내는 파이어볼로죠. 프로 선출 신승혁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낮게 깔린 워스트라이크 파울 또 파울 또 파울 또 파울. 130km까지 나오는데 이걸 컷해냅니다. 풀카운트 결과는
아, 결국 폴렛을 주고 맙니다. 투자 말리의 찬스에 2번 박성찬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바깥쪽에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스트라이크. 야, 결승전에서 어린 선수가 얼마나 떨릴까요? 결과는 3루 땅볼. 3루수가 아, 슛바운드 처리해서 실수하여 투자 모드를 살리고 1점까지 주고 맙니다. 계속되는 말리의 위기에 중출 이태영 선수가 떡하고 나옵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낮은 패스트볼에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히트. 이 코스 낮은 볼을 받아쳤습니다. 라인 쪽으로 이어지는데 인이 됩니다. 라인 안에 떨어지는 큼지막한 자원 리프터로 투자 모두를 불러들이는 이태영 선수입니다. 이 한 방에 한성재 투수는 강판되고 앵그리버드 강웅규 선수가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선발 언더 두 번째 오버, 세 번째 다시 언더 투수로 올리는 디펜스 원팀의 전략입니다. 4번 장준희 선수의 타석. 스윙 원스트라이크. 아, 안드로메다로 볼을 날려 주자를 3루까지 그냥 보내고 맙니다. 바깥쪽에 파울이 되고 스윙 삼진. 요리조리 꼬는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강흥규 투수입니다. 곱창장 화이팅! 화이팅! 조한욱 선수도 잡아보겠다는 저 눈빛. 과연? 볼을 피했다고 팀원들에게 욕먹는 조한욱 선수. 결국 볼넷을 주고 맙니다. 아, 투수 정면인데 글러브에 굴절되어 외야로 볼이 나가고 3루 주자가 들어와 점수가 7대0까지 벌어지는 중안의 임재상 선수입니다. 아, 그런데 조한욱 선수 부상이 좀 있어 보입니다. 7번 박혜원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스트라이크. 인코스에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요리조리 꼬는 볼로 삼진을 잡고 어깨뽕이 한참 올라간 강흥규 투수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신 강한 디펜스엔의 활력이 펼쳐지는 후반부 경기도 기대해주세요. 꼭이요.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